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마트 기기를 통해 고객이 직접 은행 업무를 처리하고 직원들은 보다 효율적으로 전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영업점이 등장했습니다. 송성태 기자가 소개합니다. 창구 직원 없이 고객이 직접 금융 거래를 처리하는 최첨단 은행이 문을 열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7일 여의도 IFC에 고객 직접 처리 업무 환경으로 은행 영업 방식의 혁신을 추구하는 신영업점 모델 KB 스마트 브랜치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고객님들이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KB 스마트 브랜치는 혁신적이고 고객 지향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KB 스마트 브랜치는 금융권 최초로 개발한 스마트 터치를 통해 서류 작성 절차를 디지털화함으로써 고객이 직접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영업 채널로 단순 업무를 고객이 직접 처리하는 셀프전과 PB센터 수준의 직원 상담을 제공하는 세일즈존, 미디어 기기로 생활, 문화, 콘텐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스타 라운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특화된 스마트 기기를 통해 고객들은 예금 신규 거래부터 대출 신청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금융 거래를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창구 직원들이 일상적으로 처리해왔던 상품 가입과 인터넷 뱅킹 신청, 체크카드 신청 등 단순 업무의 80%가량이 고객의 셀프 영역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직원들은 창구에서의 단순 업무가 줄어든 만큼 보다 수준 높은 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은 스마트폰과 PC로 원하는 시간을 예약하고 직원들의 자격증과 업무 경력을 확인해 직접 상담 직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이 없을 때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고객 관리와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 한층 수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여의도 IFC지점은 새로운 은행 서비스 프로세스를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수준 높은 금융 상담과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영업 방식의 변화를 선도할 수 한편 고객들은 미디어 월을 통해 은행 거래뿐 아니라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이나 생활 정보 검색 등 다양한 컨텐츠를 쇼핑처럼 즐기며 금융과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 공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앞으로도 스마트 브랜치 1호점에서 다양한 검토를 거친 후 스마트 브랜치의 혁신 요소들을 일반 영업점으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N 뉴스 송선태입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4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새희망 힐링펀드 출범식에 참가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권혁세 금감원장과 각 금융원 협회장, 민병덕 은행장 등 금융회사 CEO 등이 참석했습니다. 새희망 힐링펀드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금융사들의 법인카드 포인트와 신용카드 사회공헌 기금 등으로 조성됩니다. 힐링펀드에는 금감원 등 7개 금융 관련 기관과 은행, 보험, 카드사 등 183개 회사가 참여하고 특히 KB국민은행 등 금융사들은 금융 피해자의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연 3%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제공하며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후 심사를 거쳐 3일 이내에 대출이 이뤄집니다. KB국민은행이 재해재난 전문 봉사단인 KB50인 봉사단을 창설했습니다. 금융권 최초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재해재난 장소에서 KB50인 봉사단의 활동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병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B국민은행을 대표하는 정예 봉사단인 KB50인 봉사단이 어제 오전 여의도 본점 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KB50인 봉사단은 봉사 활동에 남다른 사명감을 가진 50명의 본부 직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긴급 구호 책임 기관과 협력해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해 전문적인 구호와 복구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어제 발대 식에는 민병덕 은행장도 참석해 단원들을 격려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고객 지향의 정신을 대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KB국민은행의 선봉대로서 앞장서게 될 것이며 봉사단 여러분의 진심 어린 구호의 숨길과 소중한 땀방울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함께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발대식이 끝난 후 KB50인 봉사단은 긴급구조와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봉사단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명구조사와 방재안전관리사 등 자격도 취득할 계획입니다. 한편 KB50인 봉사단은 이날 오후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는 등 본격적인 복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하우스가 다 찢겨지니까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저희가 그 KB를 대표하는 50인이 됐기 때문에 KB 국민은행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주민들이나 피해를 입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네, 태풍이 와가지고 저희 600평 하우스가 다 날아갔는데 KB 국민은행 봉사단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도움을 주셔서 김장 배추를 한 일주일 앞당겨서 심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KB50인 봉사단을 통해 KB국민은행은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KBN 뉴스 김병남입니다. KB국민은행이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장기 미수령 주식 보유주주의 권익을 찾아주기 위해 장기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장기 미수령 주식이란 투자자가 주식을 증권회사에 예탁하지 않고 보유하다가 주소 이전, 사망 등의 사유로 연락이 끊겨 무상 증자나 주식 배당 등으로 새로 배정된 주식을 오랫동안 찾아가지 못해 발생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미수령 주식을 찾으려는 주주는 신분증과 안내문을 가지고 KB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면 됩니다. 한편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KB국민은행에서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주식은 1만 4천 명 투자자의 2,700만 주이며 시가로는 약 1,660억 원에 달합니다. KB스타즈 여자농구단이 2012-2013 시즌을 앞두고 어린이 서포터즈를 위한 스포츠 캠프를 열었습니다. KB스타즈 어린이 서포터즈 스포츠 캠프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간 천안연수원에서 열렸고 여기에는 KB스타즈 어린이 서포터즈 회원 100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전문 강사가 지도하는 농구 축구 클리닉은 물론 수영과 바둑,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영화 상영, 페스티벌 등 알찬 프로그램들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태풍 볼라벤과 댐비나 영향으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는데요. KB국민은행은 임직원의 마음을 모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들을 위한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KB국민은행에 방문하셔서 작게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는 전국이 평온한 날씨를 되찾는다고 하니까요. 강풍과 폭우가 물러간 자리에 마음의 여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